안녕하세요.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.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이 말년운이 유독히 좋은 사람들의 사주의 특징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? 말년이 됐을 적에 금전운, 재물운, 네. 가정운, 네. 자식운, 네. 또 명예운 네.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좋아야 말년운이 이제 좋다라고 보는데 이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분명히 한두 번의 고비는 있습니다. 초년, 중년에. 아, 인생 살아가면서? 네. 고비라는 게 네. 그 얼마나 큰 고비예요? 진짜 막 너무 미치도록 힘들 정도의 그런 고비인가요? 그렇죠. 이제 막 미치도록 힘든 것도 있고 이제 본인이 이제 지금 현재만 생각하시는 거지. 내가 지금 이렇게 현재 힘든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? 내가 뭐가 말년이 좋으냐? 이제 이러시는 분들인데 지금 현재만 보시면 안 돼요. 나중에 말년 운이 좋고 말년에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 걱정거리가 없이 사시는 분들을 보면 이거는 특징입니다. 한두 번의 고비는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말년이 됐을 적에는 내가 이만큼의 성과를 가지고 내 노력으로 인한 것이지 그냥 내가 대충 살았는데 말년 복, 말년 운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주에 또 혹시 말년 복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런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. 참고하시라고.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일 말년 복은 사주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 얼굴 관상에도 있고 얼굴 관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하관, 턱이나 또 이렇게 입술, 입속. 이제 이빨 쪽도 보고요. 이제 앞니가 고르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말년복이 좋다라고 봐야 되고요.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사주를 보면은 성실하게 노력하시고 지금 내가 힘들더라도 그 이제 고비고비를 잘 넘기시는 분들이 말년복이 좋으시고 또 자수성가하시는 분들 내가 부모님한테 뭘 물려받지 않아도 본인이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말년복이 좋아요. 그래서 말년복을 이제 누구나 다 누리고 살고 싶잖아요. 열심히 하시면 된다는 거. 지금 힘들더라도 꾸준히 그냥 성실하게 노력하시고 사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는 있으실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천신궁 황후신당이었습니다.